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입니다. 복잡한 변화의 시대, 글로벌 시대에 비전을 달성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세 그루 나무의 법칙. 오늘은 그 세 번째 나무의 법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First tree, second tree, third tree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무의 법칙의 핵심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인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사업이기도 하고 자신의 비전이나 의지, 뜻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적응하게 됐을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또 영원한 나무로서 지속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저의 첫 번째 나무는 비즈노 컨설팅의 CEO 그리고 컨설턴트, 두 번째는 나의 퍼스트 트리를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외부 강연이라던가 또 출간 뭐 이런 게 저의 이제 두 번째 나무였다면 세 번째 나무는 저의 비전을 잘 적용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내 인생을 걸고 펼치고 싶은 사업이기도 하고 나의 삶이 끝났더라도 나의 리더십이 나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나무입니다. 저는 저 개인의 비전은 개인의 인생을 좋게 만들고 또 기업의 운명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일도 어찌 보면 저의 비전과 매우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 가슴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은 매우 행복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고 싶은 그 일은 바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나이가 뭐 20대에서 한 70세까지의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안에서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사업을 윤택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해 나가는 그것이 저의 세 번째 나무가 됩니다. 또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세그루 출판사를 세그루 나무로 정했던 그 회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하는 일은 패션 코디네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전문가들에게 패션을 이제 코디네이터하고 또 본인이 강연도 하고 그게 이제 두 번째 나무죠. 그런데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출판을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특별히 네이키드 코어와 잠재의식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출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컨텐츠를 유통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회원이 본인의 세 번째 나무로서 세그루 나무라는 그 출판사를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프로골퍼 선수 최경주의 사례가 그렇죠. 첫 번째 나무가 프로골퍼로서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나무를 심는 것. 자, 두 번째로 방송활동, 또 뭐 최경주 그 여러 가지 뭐 CF도 찍고 또 뭐 골프웨어 이런 것도 본인이 모델로 참여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두 번째 나무죠. 그리고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영원한 나무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계승되어질 그럴 세 번째 나무가 바로 최경주 재단. 스포츠 선수의 예를 들면 이해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나무가 가장 이제 앞으로 복잡해지고 또 변화가 극심한 이런 시대에 한 그루의 나무만 가지고는 인생을 지속적으로 풍요롭게 이루어 나가기가 매우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직업 그리고 뭔가 비전을 실현하고 싶다. 뭐 그것을 자, 첫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 세 번째 나무 이렇게 정하셔서
나는 몇 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